예, 회담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결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이번 경우는 좀 충격적입니다.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결렬 배경을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이 바쁘셨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정상간의 회담이 이렇게 결렬되고 나면 뭐 그 후유증이 좀 남겠죠 아무래도. 예, 뭐 탑다운 방식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빠르게 진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상간의 견해가 불일치하거나 감정의 상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협상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완전히 양쪽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한 걸음 진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양측의 사소한 차이라면은 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 비핵화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상응 조치와의 선후 관계 전반적인 로드맵 전반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이 협상을 리셋한다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선언문은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선언문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스몰딜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스몰딜이, 그러니까 예. 북한은 영변 핵시설로 어떻게 자기들의 비핵화 범위를 제한해놓고 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완화받는 그러한 북한의 제안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데 예. 이 경우에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몰딜에 사인하지 않고 시간을 뒤로 미루더라도 빅딜로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오늘 판을 깬 건 뭐 잘잘못을 떠나서 판을 깬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결여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거래보단 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 기작성된 공동선언문을 봤다면 이미 어젯밤 정도는 이건 안 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굳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게. 아마 오는 과정에서 그게 확인된 것 같아요. 비건 예. 대표가 평양을 방북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은 이러한 협상 결렬에 대한 복선을 깔아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하기를 내가 오늘 사인을 했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의 배경이 됐을까요?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는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예. 코언의 청문회 이슈가 워낙 미국에서 크게 제기됐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자기 지지층만큼은 확실히 확보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설픈 거래보다는 이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통적인 공화당 보수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가지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스몰딜 정도면 사실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이 워낙 결여되기 때문에 예. 사실 상식적으로 비춰봐도 어려운 거래였다고 보고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합니다. 그 미국 내의 언론이라든지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 스몰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예.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스몰딜에 갔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예.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매개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셈법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보니까 이것은 임기 내 비핵화가 쉽지 않겠다 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리셋하겠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의 핵시설 영변 외에 그러니까 핵시설이 더 있지 않느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더니 북한 쪽에서 깜짝 놀라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으로서는 이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이걸 거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든지 경제 원조를 좀 얻어내고 싶어 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어 온 이 협상의 전체 구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지역의 핵시설까지 미국이 언급을 한다면? 예, 소위 말해서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를 미국이 수용을 했지만 예.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영변 핵시설이라면 그 다음에는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었고 그걸 예. 김정은 위원장에 물었는데 답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시설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놀랐더라. 얘기는 그럼, 말로만 예. 한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그걸 충분히 시사하는데요. Every inch, 북한의 모든 인치까지도 들여다보는 미국이 있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고 농축 우라늄,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협상하기를 거부했고 그러한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도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스몰 딜을 만약에 했다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인을 하지 않고 북한에게 이제 선택지를 준 거죠.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냐, 경제 성장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와라.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해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예, 그게 미국의 일관된 기조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에 우린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핵폐기 일정표를 가져와라 지금 이런 주문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해 나가겠지만 예. 전체적인 로드맵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의 전체 구도가 상당히 좀 앞으로는 바뀔 수 있고 어쩌면 다음 만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뭐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예, 뭐 사진을 보니까 헤어지는 사진에 김정은 위원장은 활짝 웃고는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전술적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에는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덮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낄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김혁철 대미대표의 예.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한 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협상을 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혁철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은 다음 단계 행보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저는 조금 전에 다음 회담 또는 다음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뭐 수준에 만날 그렇죠. 것을 예.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마 상당한 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튼 협상 자체는 이어가겠지만 그 재개는 쉽지 않다.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기적, 형식적 측면이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북 관계에 좀 부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대표단을 중국에 급파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시진핑 주석은 보험과 같은 역할이라고 누차 이야기해왔는데요. 예. 지금 보험금을 타놔야 될 때가 된 거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찌되었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의 순간이 나타났고 아직까지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촉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을 뭐 동결이든 폐기든 이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된 셈입니까 오늘?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예. 미국 보고 제재를 먼저 그것도 모두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자기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북한이 염두에 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영변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협상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저는 상당히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예,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여기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